것 같아요. 오늘이 마지막일 것 같아요. 참 나쁜 건 오늘 막 끝. 오늘 무슨 날이든 무슨 날이야. 큰 종목들이 위에 있는 애들이 많이 빠져서 그래. 코스닥의 큰 종목들이 많이 내려와서 그래요. 오늘 전체적으로 CGN 이 대형 종목들이 이런 애들이 빠지니까, 시가총액 큰 애들이 내려오니까, 6조짜리가 내려오니까 힘들이 없는 거야. 물려있는 애들은 어떻게 CGN 내가 들어가지 말라 그랬구만. 이런 애들이 깨지니까 그런 거예요. 시가총액 이 6조짜리가 6% 떨어지면 얼마예요? 3,600억 빠지는 게요. 아미코젠 같은 애들이 빠지잖아. 6천억짜리. 그리고 또 아 또 뭐 있지? 시가총액 큰 바이오 또 있죠? 시젠 말고 안트로젠인가? HLB도 빠지고 얘도 내려오고 좀 내려온 애고 내려와 있는 거고. 얘 말고 뭐 있지? 4,50조 올라간 거 진짜 바닥에서. 아 신풍제약 말고. 아 수주 6조 받은 애 있잖아. 6조 수주 6조 받은 애 있잖아. 알테오제 얘가 또 빠지잖아. 얘가 몇 배 올라가냐면 62배 4조 4천억짜리잖아. 얘가 떨어지고 있잖아. 얘가 4조짜리잖아. 얘 빠지고 시젠 빠지고 대형 종목이 빠지니까 바이오하고 그 다음에 제약하고 다 내려오니까 의료기기하고 바이오하고 제약 다 빠지니까 얘네들이 힘이 없는겨. 왜 그러느냐면 이 대형 큰 종목들이 시가총액 큰 애들이 우르르 무너지니까 힘들이 없는겨. 다른 제약 바이오들이 쳐줘야 된단 말이에요. 대신 쟤네들 대신 역할할 수 있는 애가 쳐줘야 되는데 지금 안 나오고 있잖아. 한미약품 이런 애들이 쳐줘야지. 못 쳐주니까 그런 게. 이유는 여기 있는데요. 코스닥, 셀트리온 제약에서나마 36,000억짜리 얘는 그래도 안 빠졌으니까 다행인데 얘도 지금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이라고. 얘도 마찬가지고. 그럼 대형주들이 제약바이오들이 다 흘러내리고 있어. 코스피, 하이닉스하고 네이버하고 썩 좋다고 볼 순 없어. 네이버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 지금 꼭대기요. 셀트리온이 내려오고 있잖아. 그러니까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못 버텨지면은 코스피도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야. 근데 지금 삼성전자가 자회사들이 쳐주니까 코스피가 코스닥을 끌어당길 확률이 높아. 일단은 보자고 내일. 오늘장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일장이 중요해. 내일 당겨주면은 코스피가 땡기는 힘에 의해서 코스닥이 다시 들어올릴 것이고,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얘네들이 삼성 쪽 애들이 끌어당긴 지수 땡겨주는 걸로 다른 애들이 같이 움직일 것이고, 오늘부터 내일이 중요해. 내일 양봉이 일단 나와야 돼. 코스피 코스닥이 내일 다 양봉이 나와야 돼. 그냥 바톤 터치 들어가야지. 이제 안 간 애들이 가야지. 안 간 애들 바닥에 있는 애들이 쫙 올라가줘야지 전부 다. 대형 종목을 커버할 수 있게 여러 종목들이 가줘야 돼. 한 종목 가서 되는 게 아니고, 대형 종목이 가서 되는 게 아니고, 밑에 있는 애들이 싹 가줘야 돼. 그러기 위해서는, 개인들이 이제 그만둬 봐야 돼. 이 지수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애들은, 외국인하고 기관밖에 없어. 지금장에서 다시 끌어올릴 수 있는 힘은, 개인이 못 끌어올려. 외국인하고 기관 아니면 못 끌어올린다고. 이런 눌림목이 센 자리에서는, 힘들어. 개인이 그만둬 봐야 돼. 못 간 애들이 가지, 이제. 빠진 애들이 위에서 천천히 빠져줘야 돼. 확확 빠지지 말고 천천히 내려와 줘야 그걸 바톤을 이어서 다른 애들이 옮기면서 올라가면서 지수가 한 번 더 쳐줄 수 있는 거지. 다른 애들이 지금 올라가야 되는데 급격하게 확 떨어지면 안 돼.